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을 달리는 남자 쇼핑 마스터 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나눌 정보는요, 이 대회 자체가 아니라 제가 오늘 신고 온 신발. 아, 이번 대회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두 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일러닝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직선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로드러닝 15km하고 트레일러닝 15km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로드러닝 15km 뛰었다고 해서 바로 그럼 나도 트레일러닝 15km 뛰어야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일러닝도 가장 낮은 대회부터 차츰차츰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회를 뛰면서 대회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새로 산 호카오네오네 스피드고트 3를 직접 24km를 뛰어보고 어땠는지, 그거를 마라톤이 끝나자마자 정말 땀이 마르기도 전에 기억이 생생할 때 여러분들하고 직접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선 바로 생생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제가 레이스를 뛰면서 돌에 굉장히 많이 박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찢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쪽하고, 예, 자, 볼게요. 보자. 이쪽에 좀 많이 찍힌 것 같은데. 괜찮네요. 그죠? 뭐, 더럽지만, 막 찢어질 정도로 데미지가 간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쵸? 반대쪽에도 한번 볼게요. 이게 느낌이 정말 빡 찍혀가지고 돌멩이에 정말 막 찢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 보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좀 약해 보이잖아요. 네, 우선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행이네. 저는 이거는 한번 신고선 못 쓰게 되나 그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우선 찢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우선 쿠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발목하고 무릎하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신발을 신고서도 하산을 할 때 발목 무릎 쪽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이킹 폴, 그러니까 등산 스틱, 그것도 못 쓰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분명히 엄청난 고통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금 통증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육이 지금 필요한 거 외에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 없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굉장히 쿠션감은 좋지 않았나,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쿠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돌 높이가 높아가지고선 꽝 떨어질 때도 뭐 아프다, 충격이 가해진다, 이런 느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그렇고 호카오네오네 제품이 신기한 게, 이렇게 맥시멀 신발이어가지고 이렇게 중창이 두꺼운데도 지면에서 높이 떠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떠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지면에서. 그쵸? 근데 지면하고 닿는 느낌, 컨택, 그 리스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중창 쿠션에는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밑에가 보이니까 아예 그냥 바닥까지 지금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이야, 정말 아웃솔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그립이라는 것보다 바이트란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칵 무는 거 있죠. 예? 무는 것처럼 이게 아까 전에 좀 비도 오고 해서 상당히 불안했었는데요,
그 물기가 있는 바위를 지나가는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데도 꽉 이렇게 정말 이빨로 꽉 깨물어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네, 비브람 솔이니까요. 여러분들 허카오네 온의 제품에서는 웬만하면 다 비브람 솔을 쓰는데요. 야, 정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비브람 솔 있는 제품만 좀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매장에서 그래 한번 신어볼까 하고선 매장에서 이걸 신어보고선 그 대리석 아니면 맨들맨들한 그 바닥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해보시면요, 뭐야, 쇼마 구라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웃솔이 딱 잡는 지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리석 아니면은 그 쇼핑몰에 있는 그 플라스틱 재질의 그 저런데, 예, 저런 지면에서는 딱 잡아주지 못하고 슬슬슬슬 슬라이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브람 솔의 진면목을 느끼시려면요, 이걸 신고 진짜 밖에 나가서 뛰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트레일, 어퍼에 대해서 안정감, 이거를 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편함을 원해서 제 사이즈보다 반치수 큰걸 샀습니다. 네, 저는 US 9.5, 그러니까 275를 보통 신는데요. 이 제품은 280, 네, 280 아니면 US 10을 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편안함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발볼이 넓다는, 발볼이 좁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았고요. 토박스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이쪽하고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 요 바깥쪽 이쪽에도 쓸려가지고 아픈 느낌 없었습니다. 네, 한번 양말을 벗어볼까요? 그거 좀 이따가 해보고. 그래서 편안한 면에서는, 착화감 면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 반치수를 큰걸 샀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뛰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좀 안에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거 있죠? 예? 슬라이드 하는 느낌이 좀 미끄러진다 그러죠? 이 신발 안에서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멈춰가지고선 이 여기를 다시 꽉 조여가지고 뛰니까 그때는 조금 났습니다. 네. 저는 편안함을 위해서, 왜냐면 이게 24kg니까 좀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좀 세게 안 맸거든요. 여긴 좀 느슨하게 하고 여기만 딱 세게 잡았는데, 이게 좀 하산할 때 그리고 좀 내리막길을 뛸때 그때는 안정감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중간에 멈춰가지고 여기를 다 밑에서부터 탁탁탁탁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니까 그때는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거를 반치수 크게 사면서 나는 어차피 트레일러닝 뛸 때는 양말을 두 겹을 신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했었는데, 요번에 제가 그 컴프레션 삭스를 신었습니다. 네, 제가 보통 이렇게 안 하고선 발가락 양말 신고 쿠션 양말 신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변화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얇다 보니까 신발은 큰데 양말은 얇으니까 좀더그 신발이 큰 느낌, 그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략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끈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끈이 두 번이나 풀렸습니다. 이걸 두 겹을, 매듭을 두 개를 했었는데도 두 번이나 풀렸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왁스 재질, 잠깐, 약간 왁스 느낌 좀 나고. 네, 보통은 웬만해서는 매듭을 두번 매면은 대회 끝날 때까지 잘안 풀리는데 이거는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장거리 뛰신다면요, 이거는 좀탁 타이트하게 빡 이렇게 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퍼의 재질은 이 스피드 고트 3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통풍이 좋은 메쉬가 있고요. 제가 산이 모델은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방수 모델입니다. 방수 모델. 제가 이 모델을 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대회 뛴 다음에 그냥 더럽잖아요. 이거를 그냥 물로 쭉 그렇게 세척을 하고 싶어서. 네, 그런 이유도 있고, 이 색깔이 방수 모델만 이렇게 올블랙이 나오거든요. 저는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방수니까 저는 굉장히 발이
더워지겠다, 발에 땀이 많이 차겠다,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 발이 뭐 덥다는 느낌은 그렇게 심하게 들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이고 오늘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왔을 때 여기가 젖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가 예상되는 날, 네, 그런 날은 이런 신발 하나 있으면은 신고 뛰기 참 좋습니다. 자, 이쪽에 입구가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편하긴 편했습니다. 편하긴 편한데 이물질이 이렇게 돌멩이나 흙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뛸 때 이 발바닥에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이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 그 뭐지 하이 트래커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그냥 잡아주는 양말처럼 그런 게 아니면은 모든 신발에 공통적으로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신고 벗기는 뭐 그냥 뭐 이런 신발은 아예 그냥 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신발 신어야 되니까 그랬고요. 풀탭도 상당히 쓸모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신발을 제가 30-40km 정도 좀 길을 들이느라고 로드러닝 때 신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 디자인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여기 특히 여기 같아요. 여기 네? 발 안쪽을 여기를 그쵸? 여기를 이렇게 꾹꾹꾹 눌러가지고 초반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대회를 앞두고 30km, 40km 정도 뛰면서 그게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전혀 뭐 불편한 느낌 없고요. 이 설포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좀 얇으면서도 여기에 탁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그쵸? 이렇게 예, 고정이 돼가지고 요즘 나이키 신발 보면 이게 덜렁덜렁 거립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신을 때도 이렇게 말려가지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건 없었고요. 설포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 인솔 자 인솔 나쁘지 않은데 예? 나쁘지 않은데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저기 로고 있잖아요. 로고가 저기 A자 밑에 뜯겨나간 거 보이시죠? 저게 조금씩 신다 보면은 저게 조금씩 뜯어지면서 그 끈끈이 있죠? 끈끈이. 끈끈이처럼 여기 발에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신경 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좀 신다 보면 저게 없어질 텐데 중창 데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야말로 정말 돌에 많이 찍혔는데 돌에 많이 찍힌 것 비해서는 네, 그리고 데미지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네 요거 데미지야 패턴이야 패턴이죠? 아닌가? 자, 보자 여긴 좀 많이 찍혔네요. 근데 뭐 밑에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뭐 여러분 등산도 아니고 예, 트레일 하프 마라톤 뛰어보시면요 정말 바위에 퍽퍽퍽 엄청 부딪힙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웃솔 데미지도 볼까요? 여기는 뭐 거의 탱크입니다. 탱크 전혀 새거 같죠? 새거 네, 전혀 안 좋은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집에 가서 이제 물로 깔끔하게 세정을 한 다음에 아 그것보다 이 뒤쪽에 너무 로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SG 스피드 고트 스피드 고트를 오늘 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인기가 정말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상화랑도 계속 신을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너무 알록달록한 트레일 러닝화를 구입하시면요 뭐 산에서 뛸 때는 멋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좀 신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매칭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트레일 러닝화도 이렇게 좀 깔끔한 색상의 제품을 구입한 다음에 깨끗하게 대회 뛰고 나서 세정하고
세척하고 그리고 일상복으로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서 정말 제품을 많이 신어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좀 쇼핑 테크닉 노하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를 끝나고 나서 정말 땀도 마르기 전에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원테이크 영상이어서 좀 많이 말도 절고 음향도 좋지 않았겠지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은 정말 푹 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